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에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차이인 거지.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파이어족이 다 돼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젊을 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도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관이랑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적어도 좀 빈곤하지 않게 여유 있는 삶을 좀 누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물론 주가 변동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왜냐면 전 재산을 주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식의 가격이 변하는 거지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 가격은 그날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대외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칙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상 모든 거는 리스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시중이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통화량은 사람들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그 어떤 자산이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 구조를 좀 이해하고 나면은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저는 이런 투자를 4년 이상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엄청 여러 많은 이벤트들을 겪었잖아요. 뭐 미국 대선 이벤트도 두 번이나 있었고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뭐 이란과 미국의 분쟁도 있었고 뭐 한일 무역 분쟁도 있었고 여러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대세를 거스를 순 없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혀 이제 불안하지 않고요. 업무 시간에는 아예 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저는 제가 가진 건 월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랑 다음 달 배당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싸게 추가 매도를 하면 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진 않고요. 그 어떤 큰 틀에서의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조건 늘어난다. 두 번째, 자본주의에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두 가지 틀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좀 적립식으로 우량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필 부분이 이제 책 넘어서 이제 얘기를 좀더 나눠볼게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하고 데일리 리포트,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이제 성장을 이제 추구를 하는 이제 채널인데, 평소에 이제 그 주식 투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공부하는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는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자주 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신문에서 경제 분야 기사를 좀 관심 갖고 꾸준히 읽고 근데 또 제가 약간의 특징이 이게 특정 분야에 호기심이 생기면 꼭그 종이로 인쇄된 책이 아니어도 뭐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뭐 해외 사이트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학습했는데 이 집요함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투자 관련해서 좀 인사이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본업이 주는 어떤 그 환경을 설정 잘, 이제 투자에 잘 이용했다고 보면 뭐 되겠는데. 그렇죠. 이제 실생활에서 좀잘 이용을 한 마케팅 거죠. 쪽이 뭐 어떤 쪽의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 수출 이제 하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해외 지역 시황 같은 것도 관심을 갖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뭐 물건을 배송하거나 이럴 때그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뭐 제조하는 거 그리고 원료를 수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됐고 그러니까 그거와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 국가인 거랑 또 어떤 원료를 사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에 파는지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왜 환율이 불과 몇십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대학생 때는 배운 적이 없지만 실제 제가 현업을 하면서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이 있고 필요해서 공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실은 뭐더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나 경제는 이게 어려운 용어나 이론을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흐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투자 고수의 책도 읽고 경제 신문도 꾸준하게 읽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마다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랑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상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그리고 사고를 확장시켜 가는 게 일반인이 시작하기에 전문가가 되기 말고 일단 일반인이 투자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회사 선배님께서 에르메스 가방 하나만 가서 줄 서서 사달라는 그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명품 같은 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아침 일찍 에르메스 매장에 가니까 중국인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 서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줄을 서나. 그리고 봤더니 손바닥만한 가방, 진짜 이만한 가방 하나가, 제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가 세금 불포함했을 때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저도 이제 이 브랜드를 검색하고 공부를 하게 됐고, 아, 명품 시장의 규모를 알게 됐고, 또 신흥국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명품은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무자비하게 올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나기 어렵고, 현재의 기술로 좋은 가방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그 명품의 역사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상업적인 해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진작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역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기술은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명품 관련 회사 중에는 어떤 회사가 있나. 에르메스랑 이제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그룹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투자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이제 선배님 심부름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명품 이 시장의 규모가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원인까지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하기 시작하신 거네요. 일상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거를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사고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일상에서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1년 전에는 시중에 하늘색 번호판이 돌아다니는 걸 못 봤는데 하늘색 번호판으로 된 차가 있네? 저게 뭐지? 아, 그거 전기차는 무조건 다 하늘색 번호판으로 나오는 거래. 아, 그래? 그럼 지금 뭐가 돌아다니지? 보니까 테슬라인 거예요. 옛날에 아이폰 1 나왔을 때, 4 나왔을 때, 5, 7 나왔을 때 애플 주식 안 사서 지금 내가 후회하듯이 길거리에 테슬라가 처음 돌아다니고 있구나. 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이제 어느 공장에서 어떤 게 지어지고 있고 또 이 회사가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있고 데이터가 많은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쌓이다 보니까 더 막대한 기업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또 테슬라를 사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 중에서 호기심을 갖고 파고 파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랑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에만 몰빵하지 않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몇 가지 섹터나 산업에 분산 분할해서 이제 전 세계에 내 수요가 많을 걸 생각해가지고 꼭 국내 내수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서 기술적, 상업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 또 성장 산업이 있는 것들을 추리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우상향 그래프를 띄어요. 아까 말씀드린 LVMH 그룹이나 에르메스 주식도 뭐 삼성전자나 미국 나스닥 100 ETF 못지않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고요. 어떤 것들이든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매수하고 만약에 특정 종목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뭐 그 섹터 전체를 사는 ETF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ETF, 그다음에 반도체 ETF,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컨텐츠 관련 ETF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확신이 없는 것들은 ETF를 전체를 샀고요. 개별 종목에 확신이 있는 것들은 그 섹터 안에서의 시가총액 1, 2등을 국내외 주식을 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저자님의 이제 그 어떤 본업에서 찾아낸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투자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 과정에 저는 이 기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오늘날의 저자님을 만든 맞아요. 이제 매매일지. 네. 예, 그래서 이 매매일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매매일지는 이제 블로그에 기록하기 전부터 뭐 따로 뭐 개인적인 어떤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기라든지 이렇게 뭐 쓰신 게 있으신가요? 아, 우선 제가 이제 봉현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한건 이제 네이버 블로그고요. 네.
이제 그것 통해서 조금 주변 분들한테 이제 주식 투자의 필요성과 제가 매선 종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된 거고요. 우량주 투자를 4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매매일지 관련해서는 메모장이랑 엑셀에는 개인적으로 기록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가치 변화 없이 주식의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화로 설명해 주는 기에는 이렇게 서로 바쁘기도 하고 타이밍도 좀안 맞아가지고 글로 적어서 보내는 방법을 좀 택했고요. 제가 매월 월급과 배당으로 매수한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이제 좀 기록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매월 매순간 매시점마다 매수한 종목들이 그 이후에 대부분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가지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유명세도 얻고 이제 책까지 출간하고 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록은 그 4년 전에 엑셀과 메모장 통해서 꾸준히 예, 꾸준히 해오셨네요. 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월급날마다 주식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투자 판단을 그 월급 들어오기 전주 주말에 공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월급이 들어온 날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건 뭐가 있을까?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 매월 어떤 달은 삼성전자가 싼 달이 있고,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애플이 싼 달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싼 달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뭘 살지를. 그래서 매매일지는 월에 한번 정도밖에 안 썼어요. 왜냐면 매수를 한 달에 월급은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월급 받은 날, 받기 전 주말에 뭐 살지를 고민해 놓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 저녁에 바로 미국 주식을 사고, 다음날 아침에 예약 매수를 걸어서 국내 주식을 시장가로 그대로 사버리고요. 네, 타이밍은 아예 재지 않았습니다. 이제 월급 날 때마다 기록을 하신 게 이제 그게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블로그로 옮겨서 이제 일주일 매일매일 이렇게 쓰시게 된 건가요? 그 제가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 주가가 빠진 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만 사실 잘 사는 것보다, 왜냐면 제가 이 세상의 주식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제가 살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정말 현업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투자는 모르고 적금만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매매일지를 써가지고 뭐 삼성전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전기차 ETF, 반도체 ETF, 배터리 ETF 이런 것들을 매수하라고 추천을 계속했었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 공개된 이런 사이트에 쓴 거는 네이버 블로그가 처음이고요. 이게 이렇게 커져서 책도 쓰고 인플루언서가 될 줄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월급으로 받은 소득이 제 자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피 같은 돈을 저는 잃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는 여윳돈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갈아넣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고, 그래서 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지 못했고, 제 기준에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흔들리지 않고 매월 이렇게 반복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 철학이 있는 채로 이제 오픈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운이 좋게도 그때 매수했던 개별 종목들과 ETF들이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좀 감사 인사도 많이 받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동기들, 그리고 뭐 부모님, 삼촌, 뭐 가까운 가족들까지 다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단순히 나 혼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하면서 밥을 사야 되는데, 같이 어느 정도 벌고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 깨우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고, 대화 주제도 풍부해지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또 인간관계도 좀 확장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주린이 분들께는 이렇게 좀 우량주 투자로 적립식으로 시작해 보는 걸 권유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시장에 오래 참여하면서 뭐 개별 회사를 보는 안목도 늘어나고 또 공부량도 많아지고 본인이 재밌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량 자산을 기본 베이스로 하되
추가적으로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뭐 투자 일지를 통해서 또 노하우 뭐 축적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좀 정서적인 안정에도 또 도움을 줬다고 미리 적어주셨는데 예. 우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주식을 샀을 때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내 선택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선 제 글로 제 감정을 기록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쓰다 보면 일단 자기 객관화가 돼서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의 전 세계 주식장의 가격이 빠졌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휴대폰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동이나 출장이 제한되면서 인터넷이나 통신은 더 많이 쓸 텐데 왜 삼성전자, 애플, SK텔레콤의 주가가 떨어지지? 이 회사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이제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했고 사고실험을 이제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왜 불안한지 또 그러면서 일상 관련돼서는 왜 지금 내가 우울한지 왜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걸 쓰다 보면 이렇게 원인이 나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했었는데 사회 초년생 때는 이 꾸준하게 기록을 하면서 매일 쓰진 않았어요.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혹시 투자 판단이 좀 흔들리거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는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고 또 자산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꾸준함은 어느 분야에서나 다 이게 통하는 어떤 정말 그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간절화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일한 이 노동의 대가의 월급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더욱더 제 인생에 녹아있는 이 돈이 이 돈의 가치가 그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길 바랬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내 소중한 젊음을 바쳐서 시간과 체력을 다 바쳐서 맞바꿔낸 자산이 이 현금이 월급인데 이 월급을 그대로 두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좀 간절함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고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기록했고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저 책에 이제 뒤에도 나왔고 진짜 요즘만큼 경제적 자유 이 다섯 글자에 대한 어떤 갈망과 집착과 어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온 때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님도 역시나 지금 또 30대 초반이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투자에 대한 철학도 확고하시고 책도 쓰시고 저자님이 말씀하신 그 운대로 이제 자산을 이제 불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차라리 직장 생활에 매여 있는 것보다 본인의 어떤 철학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전업 투자자로 가는 게 좋지 않냐는 권유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권유를 뭐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생활 초년 3년 차 때 동안은 모은 돈을 다 날렸고 그 뒤에 4년을 적립 투자를 했고 위기 때마다 대출을 받아서 추가 매수해서 자산을 늘리긴 했지만 뭐 실제로 뭐 당장 회사를 때려쳐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꼭 반드시 파이어족이 돼야만 정상이고 그 진짜 본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이상한 월급의 노예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상에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폭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삶이 자유롭고 정상이고 그 회사 다니면서 동기들이랑 우정을 나누고 뭐 또 물론 그 안에서 저도 상처를 받고 일 때문에 힘든 적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또 우정도 나누는 게 또 어떤 사회의 집단이잖아요. 제 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에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차이인 거지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파이어족이 다 돼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젊을 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도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게 흔히 말하는 직장 생활이어도 좋고 자영업이어도 좋아요.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젊을 때는 살고 어떤 위치에서든 자영업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뭐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관이랑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적어도 좀 빈곤하지 않게 여유 있는 삶을 좀 누리고 싶어서 아직은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이 인턴 포함해서 8년 차거든요. 저는 아직 회사 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어느 정도의 자산이 모였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만두고 나가서 글 쓸 거야, 여행할 거야. 아직은 예, 계획이 없고 조금 더 배우고 제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도전할 것들이 생겼을 때는 물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회사 지금 이제 8년 차라고 하셨는데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전 개인적으로 그 회사 생활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상처도 받고 뭐 조금 무기력감에도 빠져보고 또 그 과정을 또 회복하는 과정 역시 제 인생이고 또 제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것도 이제 어쨌든 회사 생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회사라는 곳이 저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피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격적으로나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가 없었으면 제 투자 시드는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꾸준히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은행이나 이런 신용기관에 신용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위기 때 대출을 받아서 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없이는 지금의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보라서 회사 다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주변 환경이나 본인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사실 요즘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 어떤 대세로 자리 잡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 직장인, 이렇게 해야만 뭐 성공한 뭐 인생이라는 식으로 되는데 그 저는 그냥 각자마다의 어떤 결승점과 목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너 파이어족이 반드시 돼야 된다. 모든 직장인의 목표는 파이어족이다. 뭐 평생 일을 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산다고 해서 못 샀다고 해서 그 인생을 그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돈이 중요하고 재테크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죽을 때.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요즘 뭐 경제적 자유니 투자니 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계속 입시 경쟁하듯이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도 뭐 이렇게 싸우듯이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수단인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뭔가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주식 전도가 된 것 같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돌아보니 이렇게 좀 나도 너무 투자에 과몰입해서 좀 내 주변이나 아니면 오히려 나를 좀 잘 못 돌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자님 그 에필로그 부분에 보면 같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 이제 바람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이제 저자님께서 이제 지향하신 어떤 삶의 비전, 그리고 저희 체인지 구독자들이 30대 분들이 많아요.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 사실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세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그 병상에 쓰러지시기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서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똑똑하고 눈치 빠른 한국 사람들 중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투자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투자도 입시 경쟁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은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각자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다 같이 침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뭐 단거리 마라톤도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의 결승점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출발점과 결승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함께 천천히 가도 방향성만 맞다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여유 있는 현재와 안락한 미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네.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분들 모두가 네.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네, 짠한 말씀 남겨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투자에 대한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정말 때려치우고 싶을 때, 예, 정말 이제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우리 조직, 사회생활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 마지막으로는 내가 한 달에 월말 아니면 뭐 매달 25일, 뭐 매달 20일 계좌로 들어오는 100만 단위 때 어떤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 정말 그 한 달 동안 내 인생을 네,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시간을 고스란히 바친 어떤 그 대가인데 그 가치에 대해서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어떤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봉현희 형 저자님과 예, 긴 대화 나눠봤습니다. 예, 저자님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구독자분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